처음에는 입시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진로 프로그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간의 워크샵과 배틀 행사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댄스 로맨스 시작 전에는 원래 저희 이제 백골댄서스 멤버들이 직접 페이백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됐었고요. 이제 우리 후배들, 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계속 바뀌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페이백, 삐끼러, 그 다음이 뭐였죠? 굉장히 오래된 지금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저희 무빈업 출신 그리고 광주 댄서들이 직접 학교별로 수업을 하게 되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광주 댄서로서 내가 무빈업 출신으로서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고 공감도 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엄청 여러 가지 효과를 저희가 보게 됐는데 동생들은 자기가 여러 갈래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그 진로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가고 싶은 학교들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고 선배들은 어디 가서 수업할 기회, 경험할 기회들이 적은데 이제 이 안에서 그 경험들을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진짜 가보니까 이건 뻥이더라 이거는 진짜더라 하는 정확한 정보를 또 공유할 수 있고 저희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는 오로지 이런 쉐어 프로그램만 있었는데 이걸로만 좀 아쉬워서 처음에는 약간 무빈업 공창의 느낌으로 배틀을 열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수강생들, 우리 무빈업을 졸업한 선배들, 후배들 간의 그런 교류, 배틀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한 코로나 전 2019년도부터 외부 참가자들을 받게 되면서 저희 배틀이 점점 성장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청 특이하고 신선한데 이제 선배 사이드와 후배 사이드를 나눠가지고 예선을 진행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상위에 8명씩을 뽑아서 팀이행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선배랑 같은 팀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선배를 만나가지고 같은 팀이 되고 이제 청소년 친구들 본선을 진출하고 하는 경험이 많이 적잖아요. 그것들을 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 네,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친구들을 통해서 바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광주를 대표하는 그리고 스트리트 댄스 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댄서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굴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진짜 큰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 광주 씬이 좀 더 이렇게 미래가 밝게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화이팅! 광주 화이팅! 우리 동생도 화이팅! 광주 스트릿 댄스 화이팅! 술 그만 먹고! 맞아! 여기 술 왜 안 나와? 저희 백골댄서스가 이제 광주를 그러면 광주에 남아서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같이 하는 동생들을 많이 다른 지역으로 아니면 서울로 이렇게 떠나보낼 때마다 뭔가 알게 모르게 서운함? 섭섭함 같은 것들이 많았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교류할 수 있고 지내는 저희랑 조금 그게 이제 10년 이상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뭔가 더 소통이 잘 되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정말 이게 그래서 함께 하고 다 같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고 무빈업을 하면서 광주로 돌아와 준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고 진짜 고맙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동료가 되어 같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제자였지만 동료가 누가 될지 진짜 기대가 많이 되고 꼭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우리끼리 하는 것도 또 좋아서 시작했지만 또 다른 진짜 시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주를 위해서 또 많이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광주를 못 오더라도 각자의 위치
같이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소통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또 동국청에서 저희 스트릿 댄서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이 댄스 로맨스라는 벤트를 동국청과 함께 진행하게 됐는데요. 동국청 청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충남축제에서도 같이 해주셨잖아요. 그쵸? 내년 충남축제 때는 꼭 더 크게 함께 할 수 있게 2년 기대해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